아무리 봐도 2,000명은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2,0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연구 과제에서 담당하셨던 선생님들도 본인의 과제 결과를 잘못 인용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다. 아, 그렇죠? 10년 후를 예상을 하고 2,000명을 증원을 했는데 예.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의사들 또는 의료계에 있는 분들하고 몇 명이 괜찮겠습니까? 라고 합의를 하고 결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의대 정원은 예. 기본적으로 정부가 항상 예. 이 상황을 보면서 미래를 예. 예측하면서 수급을 조절하도록 예.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다. 아.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예.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1,000명이 맞다 뭐 500명이 아. 맞다 이걸 가지고 주고받고 할 문제는 결코 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론적으로 한 명도 줄일 수 없다. 2,000명은 예. 사실은 지난 한 1년여 동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찾고 또 의료계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쪽이 동의를 하거나 합의한 수치는 아니지만 아, 예. 여러 번 물어도 보고 또 의견도 제출하라고 하고 함께하는 의료계의 과제들을 예. 같이 논의를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 2,000명을 증원을 해도 배출이 되는 거는 10년 후지 않습니까? 이게 나온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의사로서 하는 일은 예.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하. 마찬가지로 집단 사직이라든지 이렇게 예.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가 아닌 예. 걸로 나가면은 그것도 이제 의료법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예. 위반이 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이거 진짜 하시는 거예요? 집단 행동은 불법입니다. 저희가 업무 개시 명령도 예. 내리고 복귀하라고 노티스도 하고 예.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를 해달라는 최종 노티스도 했고 그럼에도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예.